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새해 수호의 날에 저음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비격사건 9주년에 저음한 성명서인데 천안함은 대한민국 안보의 비극적 현주소다. 비핵화 사기극이 밝혀졌으므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원천 무효다 하는 글이 눈에 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조고의 바다를 지키다가 북한 잠수정의 야간 기습 의뢰 공격으로 두동강 나 바다 속으로 사라졌던 천안함은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이며 46명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군과 국민에 대한 경종이다. 새해 수호의 날은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에도 불구하고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경득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피격을 비롯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로 규정하며 하여 북한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 침몰되면서 토해낸 천안함 전우들의 피맺힌 절규와 교훈을 망각하고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하여 예비역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수장의 구국활동과 750여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 회원들을 모욕하였다. 특히 천안함 피격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북한의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도발 집단에 대한 응징은 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군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과연 60만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수장은 적에 대해 무지하고 나태한 정부의 처절한 반성과 함께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장평화와 비핵화 사기극이 밝혀진 이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원천무효이므로 적극 폐기하라. 둘째,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왜곡하고 대수장을 무시하고 이념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변화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으로 인식하여 북한의 사과도 필요 없다는 망언으로 희생장병과 국군을 모욕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김정은 집단의 볼모처럼 국민과 동맹을 속이고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책임자를 적극 교체함은 물론 굴종적 대북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여 한미동맹을 이간질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간의 망발을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엄격히 경고하는 바 문정권은 비핵화 사기 위장평화 책동을 적극 중단하라. 넷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을 온 국민이 추모하는 서해 추호의 날,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참하고 국산 헬기 마리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위령탑 제막식에도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된 국군 장병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답했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이 정한 책무 수행에 충실하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거명되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하라.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비핵화 사기극에 책임이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건 아닐까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장평화와 비핵화 사기극이 밝혀진 이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는 온천 우효이므로 즉각 폐기하라. 비핵화 사격이란 말이 이제 보통 명사로서 정착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9.19 군사 분야 합의서와 더불어 평양 선언, 4.27 판문점 선언도 다 사실은 운임무효가 된 거죠. 이 남북 간의 모든 약속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군사력인 공군의 활동을 제약하겠다. 예컨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겠다. 여기는 우리 공군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작년 한해 동안에 많게는 한 10개의 핵폭탄을 더 만들고, 우라늄, 플루토늄이라는 이 핵폭탄의 원료 물질은 계속 생산해내고, 드디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 다만 고철이 된 영변 시설, 영변 핵 시설은 포기하겠다. 그 대신에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단둘이만 앉았을 때 문정인 대통령에게 뭘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는지, 핵을 포기하기로 한다고 합의만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은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포기보다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 했는지, 즉 문재인 대통령이 속았는지, 아니면은 김정은과 함께 우리 국민을 속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드러난 사안으로서는 그동안에 비핵화 하던 게 사기였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의 평양 선언은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원인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 지적을 저는 논리적으로 별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판을 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것은 뭐 일종의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정경두 국방장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뒤에 또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도발하고도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변인이 국방장관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또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방장관은 충돌이라고 하는데 아랫사람은 도발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돌아가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이런 국방장관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억울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업적을 남긴 20세기 세계 전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관성이었고, 세계가 평가하는 경제개발, 근대화의 중추세력이었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래도 울타리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저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유통일을 해서 한민족 전체가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무력적 뒷받침을 하는 임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군의 정통성은 지금 국군 지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울람전 때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킨 이분들의 이 성명서는 남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총을 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 지휘부에는 월남전 참전 용사가 이제 사라지니까 어떤 사람도 전쟁에서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군 장교단이 이끄는 군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관료형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셀러리맨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표를 바로 정경두 국방장관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 피 흘린 군대입니다. 피 흘린 장교들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빗대가지고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이념은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반공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경두의 이념은 뭐냐? 정경두의 이념은 뭐냐?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천안함 폭침을 이야기하는 그 정경두의 이념은 뭐냐? 그 이념이 대한민국 편이냐, 국군 편이냐, 헌법 편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 나온 이 성명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